화력발전소나 저유소 같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불났을 때 무엇보다 초기 진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엔 포소화설비라고 하는 별도의 소화시설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포소화약재 관련 제조 설치 업체를 수사해 봤더니 위험한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 취급 업체인데 규정을 어기고 있으나마나한 소화약재를 설치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끌수 없다는 거예요. 수성막. 투명 페트병에 담긴 게 채취 약재.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수용성 알코올 하듯이 수성막고가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습니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포소화약재를 불법 유통시킨 제조업체. 포소화설비의 약재 탱크 밸브와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불이 났을 때 소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방치한 곳도 있습니다. 차단된 상태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소화를 할수 있겠어요?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물로 소화를 할 경우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포소화설비라는 걸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소화설비를 시공하면서 설계서와 다른 소화약재를 주입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우리 자체 내사 결과 소화약재 제조 및 유통, 시공 감리 등 전반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 경찰단은 넉 달에 걸쳐 포소화약재 관련 제조 설치 업체 84곳을 수사했는데 이번 수사에서만 25곳, 3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